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네, 아 지난주에 네 이 인후염이 생겨서 네 이비인후과를 계속 다녔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PCR 검사도 받았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오늘 조금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촬영 지금 현 PD님의 이런 네. 컨디션을 제가 처음 보고요. 몸은 강력해졌으나 강력한 몸을 얻은 데는 지금 질병이 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손도 엄청 잘 씻고 그리고 운동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환절기에 제가 아파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지독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정말 태어나서 아픈 것 중에 손 꼽을 정도로 너무 아픈 상태라서 이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정말 태어나서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봤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좀 많죠. 환절기에다가 이제 알러지까지 오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네. 제가 오늘 약간 기운 없는 네. 모습으로 나가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방영될 지금 이 옷을 입고 있는 요 방송에서는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분도 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편마다 제가 현 PD님 건강사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네. 댓글에 현 PD님 왜 노냐 뭐 이런 아픈 사람한테 여러분 아픈 사람은 봐줘야 됩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이 UAFX의 신작 맥스 프리앰프 앤 듀얼 컴프레서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3시간에 걸쳐서 UAFX의 신작을 신작 만나볼 예정인데 UAFX의 신작 맥스 프리앰프 앤 듀얼 컴프레서는 수많은 수상 경력에 빛나는 UAFX 듀얼 엔진 프로세싱과 궁극의 사운드 정통성에 대한 끝없는 연구와 열망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테라트로닉스 LA2A 유니버셜 오디오의 1176 다이나컴프의 클래식 컴프 컬러를 하나의 페달에 담았으며 UAE의 전설적인 610 진공관 마이크 프리앰프의 거친 에너지와 캐릭터를 추가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UAFX 컨트롤 앱을 통해 프리앰프 EQ 조정 및 직렬 병렬 설정, 사이드 체인 베이스 필터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페달이고요. 실제로 이 UAFX가 연타석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홈런을 날리면서 이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늘 다뤄볼 제품과 뒤에 다뤄볼 공간계 두 대의 공간계는 이미 해외에서는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렇죠. 이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저희가 좀 약간 늦죠? 늦었습니다. 네. 뭐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버즈비에도 지난 주말에 입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앰프 선택한 컴프에 대한 UA610 진공관 프리앰프 레벨을 제어합니다. 컴프 선택한 컴프의 페달 출력 레벨을 조정합니다. 어택 컴프의 반응 시간을 조정하고요. 레티오, 컴프의 양을 조정합니다. 릴리즈, 컴프레서가 압축 후 신호를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정합니다. 컴프 1과 컴프 2 이펙트, 각 컴프에 대한 컴프레서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컴프 셀렉트, 두 컴프가 켜져 있을 때만 노브로 제어되는 컴프를 설정합니다. 하나의 컴프만 켜진 경우 페달의 노브가 해당 컴프를 제어합니다. 풋스위치 LED, 그린, 옐로우, 레드로 컴프레서 신호가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네. 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세팅 자체가 네. 앰프 두 대 스테레오입니다. 네, 동시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다이나로가 있네요. 네, 제가 시작 전에 잡아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한번 일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프레서를 걸었는데 기타에서 기름이 흘러요. 맞습니다. 지금 UA에서 여러분들이 플러그인으로 이미 많이 쓰고 계시는 그 사운드가 페달에 그냥 옮겨져 있어요. 그 예전 제품도 그랬죠. 그 예전에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도 마찬가지였는데 컴프레서도 똑같은 느낌이고 이게 지금 제가 우리가 녹음실에 갔을 때
그렉 장비들 이제 꽂혀 있잖아요. 거기 실제로 아웃보드에 꽂았을 때 응. 나는 느낌이 납니다. 그 부분이 특히나 이 프리 노브에서 되게 많이 네. 느껴지는데 이거 좀 잠깐 줄여볼게요. 네. 자연스럽죠. 좋습니다. 아, 멋있네요. 네. 제가 기운은 없지만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네. 소리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네, 네. 중간으로 내렸습니다. 중간으로 프리도 좀 주고 아웃풋 좀 네. 주겠습니다. 약간만 내릴게요. 되게 깨끗하죠? 네. 여러분 꺼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좋습니다. 이 스튜디오 컴프에 이 조금이라도 스튜디오 컴프에 관심이 있거나 한두 번 정도는 스튜디오 컴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 LA2A를 모르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많은 플러그인들을 많이 다뤄보잖아요. 녹음을 하면서. 근데 실제 LA2A는 못 만나봤을지언정 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LA2A를 그죠? 사용해본 연주자들은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 사운드 자체를 고스란히 페달형으로 옮겼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 다음은 네, 세 번째 네, 내렸습니다. 옮기셨네요. 네. 아! 지금 그런 게좀 있어요. 저희가 버즈비 내에서 컴프레서를 굉장히 많이 맞아요. 다뤘었죠. 네. 그리고 뭐 제가 늘 거기에서도 좀 크게 두 분류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페달형 컴프에서 듣던 그 특유의 페달형, 진짜 말 그대로 기타 이펙터형 컴프 사운드라고 이제 지칭하는 애들이 있고.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스튜디오 아웃보드에 가까운 컴프레서 사운드가 난다는 애들을 우리가 나름 소리를 들으면서 분류를 해서 그쵸. 어느 정도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컴프레서의 기능에 플러스 몇 가지가 더 그쵸. 들어가서 활용도가 넘사벽인 친구가 이제 중간에 이제 네. 딱 끼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웃보드.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예전에 UAD 다른 제품들 리뷰했을 때도 저는 실제로 UAD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뭐 이제는 누가 뭐 쓴다 안 쓴다라는 게이 음악 씬에서 약간 좀뭐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됐죠. 왜냐면 한동안 이제 웨이브스 플러그인들이 이제 거의 업계를 지배했다가 벌써 UAD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UAD가 나오면서 이제는 업계 표준이 이제 UAD가 됐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 좋은 장비들을 사운드로 실현을 시킬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갑자기 어느 날 페달이 나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되게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옥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또 단순하게, 뭐 물론 이제 어떻게 쓰느냐, 어떤 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한 기타 장비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쵸.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지금 XLR 케이블을 꽂는 데가 없어서 뭐 보컬 마이크를 쓰기가 뭐좀 약간 애매할 수 있긴 하죠. 근데 뭐 하지만 뭐양 한쪽은 XLR, 한쪽은 55. 그냥 55로 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내가 보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컴프레서를 내가 들고 다닐래. 아니면 내가 나의 리버브는 내가 줄 거야. 네. 뭐 이렇게 아니면은 어떤 특정 곡에서 내가 어떠한 파트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그죠? 효과를 주려고 할 때, 저는 UAD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한 기타 페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운드 퀄리티 자체가 너무나 다르고, 저희가 늘 압도적이다, 압도적이다, 뭐 어떤 좋은 페달들이 나왔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얘는 좀, 그좀 넘어섰어요. 맞아요. 그냥 그 기술력이 그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요 세팅으로 가고요. 험브 좀더 줘볼게요. 네. 그리고 공간계 한번 걸어서 믹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뭐 저희가 늘 말씀드려서 이제 팩탐 뭐 오래 보신 분들 뭐늘 아시겠지만 저희가 리뷰할 때 쓰는 기본적인 공간계는 메리스입니다. 메리스가 뭐죠? 이 페달들을 렉을 렉 사운드를 그냥 그대로 페달로 바꾼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렉 사운드와 렉 사운드가 만났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웃보드와 아웃보드가 만난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스튜디오 사운드가 이 지금 조합으로 예전에 제가 즐겨 듣던 뭐 루카스의 사운드 뭐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영상에서 찾아보면서 뭐막아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라고 궁금했더니 이제 우리 형님들께서 다 냉장고를 이만큼 쌓으셔가지고 이제 녹음하는 거 보고 아 저게 그 말로만 듣던 렉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게 또 이제 정말 좋은 콘솔과 아웃보드를 통해서 또 사운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나도 언젠가는 그러면 저런 사운드를 내고 싶은데 이거를 아시다시피 렉을 그냥 이렇게 아무리 그 무슨 총알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 두는 위치 뭐 그죠. 이게 한계가 공간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이게 여러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진짜 옷가네 네. 가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없는 것보다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맞아요. 가장 합리적인 아웃보드 세팅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대단하게 뭐 물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잡아놓은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뭘 많이 만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쉬운 조작에다가 이 높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너무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와 이거는 제가 오늘로 느낍니다. 원래는 제가 칼리칠류가 비비려면 엔간에서는 덤비지 마라 아니면 혹은 길이 멀다. 그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퀄리티는 올라야 된다 했는데,
이제 이 친구를 그냥 제일 왕자의 왕자 탈환 누로 올려놓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저희가 다음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레코딩 타임즈에서 오늘 만나보는 UAFX 페달을 포함한 다양한 UAFX 페달들을 이용을 해서 레코딩 세션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은총 씨 먼저 UAFX 맥스 프리앰프 앤 듀얼 컴프레서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해적왕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골디 로저가 해적왕이었죠. 이제 몽키디 루피가 그걸 향해 가고 있는데 새로운 이제 해적왕이 탄생이 되었다. 컴프계 해적왕. 뭐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프계의 지각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총 씨가 앞서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수많은 명 컴프레서들을 이 팩터 타임즈에서 다뤄봤지만 정말로 처음 만나는 스타일의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진 듀얼 컴프레서입니다. 단순히 컴프레서만으로 평가하기에는 프리앰프로도 사용이 가능한 멋진 이펙터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사운드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10점 10점 네 만점 네. 받아갑니다. 제가 리액션을 원래 크게 해야 되는데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 네.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힘을 좀 아껴뒀다가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의 UAFX 페달들이 나올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